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튀길 때. 저는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미끄러워? 눈에 보이는 건 다 튀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무튼 제가 오늘 튀겨볼 것은 바로 소주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 소주를 어떻게 튀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유 튀김처럼 소주에 전분을 섞어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신선한 튀김을 위해 소주는 프레쉬. 전분을 넣어줄 건데요. 100ml당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가 360이니까 한 3스푼 반 정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반. 자, 이제 약한 불로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와, 소주 향이 쉬할 것 같아요. 맞다가 오, 잘 또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이제 죽처럼 됩니다. 좀만 더 가열을 해주고 이제 바로 꺼줍니다. 뭔가 먹어선 안 될 것 같아요. 바세린? 아데카솔 뭐 이런 게 생각납니다. 무튼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식혀줄게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럴까요? 식혀주니까 요래됐어요. 아, 여러분 드디어 굳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굳었으면 화날 뻔했는데 굳긴 굳었어요. 근데 조금 상태가 이상해요. 다 부셔질 것 같은 느낌? 되게 물 같은 게 또 생기고 있어요. 빨리 잘라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유튀김이랑은 달라요. 170도가 넘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굳이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와우, 대박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과연 소주 튀김은 어떤 맛일까요? 와, 요걸로 먹어볼까? 좀 튀김옷이 두꺼운 거. 안에가 투명해. 아, 여러분 알코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아, 그 쏴하고 그 알코올이 뭔가 이 호흡기관을 건드려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맛은 적당한 달달함. 설탕을 제가 적당히 넣은 것 같아요. 진짜 소주 한 잔씩 맛있는 느낌이에요. 오, 약간 엄청 질은 떡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크림보다는 살짝 떡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이제 부드러움인데, 와. 와, 코가 매워. 소주 때문에. 근데 뭔가 너무 단순해요. 뭔가 소스를 찍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가봤더니, 아이고? 이게 있네요?
돈가스 소스와 딸기잼. 네, 이걸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 아직 뭐 취한다 느낌이 오나? 뭔가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 무슨 타코야끼 같다. 그냥 진짜 맛있는 튀김 요리 같아요, 일본식. 와,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바삭하게 이제 씹는데 처음에는 이 소스와 튀김 이 반죽 자체가 좀 짭짤하게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바삭함과 짭짤한 맛이 나다가 이제 물컹해요, 찐득해요, 부드럽게 딱 씹혀요 그 소주 반죽이. 근데 씹을 때마다 그 알코올이 팍팍 터지면서 달콤한 맛이랑, 와 이게 약간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네요. 어우 소름돋아. 맛있어요. 돈가스 소스 합격. 이번에는 딸기잼. 딸기잼이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메롱이다. 딸기잼을 또 한 두 개만 발라봅시다. 이게 또 매력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건 뭐지? 야, 이게 또 딸기잼이랑 먹으니까 안에 소주 반죽이 딸기잼이랑 하나가 되면서 그냥 튀김옷 안에 딸기잼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튀김옷 안에 딸기잼이 소주 맛이다. 딸기잼이랑 소주 맛이랑 같이 난다. 딸기잼을 하면 약간은 디저트 같고 이걸 하면 요리 같아요. 전 돈가스가 마음에 듭니다. 야, 맛있다 진짜. 술이랑 안주랑 이 튀김집 가가지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는 뭐 소주 한 병 마시고서는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전 남자예요. 예. 아 이게 소주 먹는 것보다 더 힘든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보통 소주는 액체니까 입에 넣어가지고 바로 삼키잖아요. 이건 계속 씹어야 되니까 뭔가 소주로 계속 가글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와, 그래서 더 독한 느낌이 확확 듭니다. 마지막, 벌써 마지막 조각이야. 아쉽다. 아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입에 있는 게. 빨리 삼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아